안녕하세요. 얼렁뚱땅 똥멍충이 나은다육맘입니다. 오늘은 중앙대 뒤통수에 있는 애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뒤에 있어도 잘 안 보여요. 중앙대에 있어도 의미 없는 애들. 얘는 파비앙 노루인데, 얘는 나한테 오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제가 찜하긴 했어요. 얘 찜해갖고, 얘 군생인데, 여주댁언니 줄 알았던 것 같은데, 나한테 왔네. 달총님이 여주댁언니 주기 싫었나 보네.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. 근데 더 예뻐지네.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뿌리를 제가 다 커팅했던 것 그래갖고, 뿌리가 제대로 이렇게 활착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, 아직. 물은 좀 덜 먹어가지고, 아직 빵실빵실하진 않아요. 그리고 옆에는 젤리 샤넬. 어덩텅어덩텅. 펄감도 있고, 뽀샤시하네. 이거 까치마리아 철화예요. 까치님의 까치마리아 철화. 아이고, 예뻐. 크진 않습니다. 쪼까네. 그리고 얘는 까치마리아. 얘는 좀 일반 평범한 듯 하면서도 약간 평범하지 않은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얘는 좀 지켜보겠습니다. 제가 얘는 까치님이 만드셨다고 했는데, 뭔가 너는 반드시 특별해야 돼. 얘가 피카츄입니다. 피카츄. 피카 피카 피카츄. 얘가, 얘도 분갈이 했어요. 흔들흔들 하잖아요. 근데 손톱은 예쁘네. 뽀샤시한 것이. 얘는 푸인데요. 푸랑 곰돌이랑 좀 다르죠. 근데 얘 어딜 봐서 애기예요. 근데 얘가 어딜 봐서 푸냐고. 너 못생겨지기만 해봐. 얘는 사바레즈라고 제가 이름표를 갖고 있긴 한데, 분지도 하고 있고, 얘는 꽃인지 모르지만 또 뭐가 나오고, 생장점 이상한데, 포스는 좀 있네. 근데 얘가 이름이, 이름표가 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, 뭐 시중한디. 이름표를 찾아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얘는 마리아 백금. 흔하죠? 마리아 백금. 대령 거예요, 대령 거. 그리고 여기에 제가 선물 받은 거 하나 중에 아리엘 철화예요. 요거 전 키핑장에 있던 오경 매니아님이 요거 철화 커팅했다고 그래. 잘랐다고 했던. 아야, 너 나와봐. 나와봐, 나와봐. 이 좀 이 독특하죠. 이렇게 말리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? 이렇게 얘가 공처럼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타고 오는데요. 지금 뭔가 좀 이상하게 말리고 있어요. 잘 지켜보겠습니다. 아, 엄지 손가락, 엄지 손톱보다 조금 더 컸었는데 지금은 애기 주먹만 해졌어요. 얘는 집너산인당. 그리고 얘는 드라큘라거든요. 드라큘라. 이게 한 몸인지 두 몸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, 얘는 약간 맛있게 생긴 모찌 떡 같지 않아요? 얘는 질련이고, 포트린제. 얘는 그럴 거예요. 근데 얘는 물만 주면 잘 자라요. 지금도 물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. 내가 어제 그저께 물 주고 간 것 같은데, 약물. 덜 먹었네, 비어, 너는. 얘는 델타입니다. 얘는 청사초롱. 청사초롱은 입장이 좀 얇은 게 특징인 거.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. 얘는 데이로사, 데이로사. 멋쟁이 데이로사입니다. 여기 테슬라 군생 있습니다. 가운데 생장점이 약간 허여멀건 한 것이 나오는데 약간 우짤한 듯하죠? 금은아닙니다. 그 요거 가르시아인데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주리가 됩니다. 또 여름에 잘 안 크는 건지 여름에 좀 못나니까 되는 건지 약간 이게 특징인 것 같아. 이 특징인 것 같아, 이 가르시아 특징. 얘는 머큐리 금. 바디를 봐야 돼. 머큐리 금 손톱 보시면. 근데 얘 자리 잡기가 머큐리 금이 쉬운 애는 솔직히 아니었어, 저한테. 근데 요렇게 요 반달 모양처럼 생긴 요 바가지 모양의 여기 입장이 되게 귀여워요. 그리고 요거 뭉크에 뭉크. 환연 뭉크로 저는 드렸는데 색도 되게 곱게 들고 완전 새엽입니다. 요거는
걱정 어느 분의 SP인데 잘 키우겠습니다. 귀하게 잘 키우겠습니다. 얘는 레드펄 아가였던 것 같은데 달총님이 여기다 심어놓고요. 많이 자랐어요. 여기 밑에 입장은 다 날아가서 없어질 거고 여기 생장점 이 부분만 완전체로 잘 크고 있는 거예요. 론스타는 분갈이는 해줬는데 이 자구를 너무 많이 달면서 이렇게 엄마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죠. 뒤에도 있어요. 여기 그리고 얘는 미스코리아. 얘가 이 화분에서 계속 굳히니까 이렇게 돼. 새엽이 완전히 새엽이 돼버리네. 물을 안 주진 않죠. 제 성격상. 그리고 여기 밑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얘 분갈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화분이 아이고 화분이 좀 좁은 듯 하면서 이렇게 좀 넘치고 있죠. 잠시만요. 이 녀석은 블루 드래곤. 진짜 잘 큽니다. 굉장히 무난한 애죠. 요건 화이트 샤넬 3두. 가까이 가면 마이크 줄이 걸려갖고 이 짐벌이 휙 돌아갑니다. 그래서 가까이 못 가요. 요거는 팬턴 젤리. 아, 색감 조금 더 진해져야 되는데 날씨 탓인 건지 이게 난방을 하면서 조금 더 빠지는 거예요. 완전히. 요거는 마왕. 이렇게 이 백록 젤리가 젤리가 금기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요거 이렇게 보면 여기 가운데 생장점에서 이렇게 짤똥해지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잘 뭐가 말리고 있어요. 밑에 자구도 있는데 잘 키워봐야지. 하나는 제 거, 하나는 달둥님 거. 못생긴 걸로 드려야지 달둥님은. 요거는 아이고 마왕에 걸렸네 마이크 줄. 요거는 제니퍼예요. 제니퍼. 요건 간츠. 요거는 원티드입니다. 이렇게 아이들은 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문제에 이 마돈나인데요. 이 마돈나 입장이 되게 커요. 진짜 큰 애거든요. 근데 여기 밑에 자구를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달고 있는데 얘네가 엄마를 밀고 나올 힘이 없어 지금. 엄마가 너무 물을 많이 먹고 땅땅하고 이러니까 밀고 나와야 되는데 못 밀고 나와요. 무겁거든.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블랙킹 슈퍼클론으로 구매를 했어요 사실은. 근데 여기 생장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누워봐 이렇게 항공샷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다르죠. 그 블랙킹 슈퍼클론하고 생장점이 조금 달라요. 얘가 보면 이렇게 말리는 게 좀 조금 별스러운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얘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쉐이 지나서 애들은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예쁜 토우분에 이렇게 있는 요 친구들도 이렇게 자랐습니다. 이렇게 애들 한번 둘러보면서 오늘도 벌건 대낮에 킷장에서 떠돌고 있습니다. 요거 마지막 보여드릴게요. 이게 널스님이 준 SP인데요. 이름을 뭐라 가넷이라고 지으셨다고 했나? 요 되게 예쁘죠? 꼭지점. 손톱도 너무 이뻐, 너무 이뻐. 잘 굳혀지고 다져지고, 오, 노제들 되게 반듯하게 잘 잡고 있습니다. 오늘도 예쁜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